인간의 영혼이 힘들고 나약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외로움, 고통, 슬픔. 이러한 감정들이 영혼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러울 때 조금씩 서서히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고스트 스팟의 제보자를 찾은 제작진. 중년의 어머니인 그녀는 아들을 구해달라며 호소했다. 제보자의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저승사자, 막 산신령님, 또 애기동자, 막 아가 귀신, 애기 귀신 막 이런 게 막 귀에서 속삭이고 막 그런데. 아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새벽에 나가요. 한 4시나 돼서 뭐가 자꾸 이렇게 자꾸 뭐가 나오라고 그러는 건지 지 나름대로. 그리고 팬티바람이 쑥 나가요.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간다고 했다. 답답한 어머니의 애절함이 제작진에게도 전해졌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정말 살려고 나도 진짜 온갖 진짜 노력을 했지만 진짜 안 돼가지고 요번에 제가 이렇게 진짜 접수를 했는데요. 진짜 아이가 낫기를 저는 원해요. 우선 살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장난기 가득한 살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24살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살해자.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 기분이야? 기분 좋은데요. 귀에서 뭐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충격적인 그의 얘기가 이어졌다. 악마 뭐야 저승사자 귀신이 제 몸속에 있어서요. 자꾸 귀찮게 욕도 하라고 시켜. 저기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들이요. 제 몸속에다가 다 집어쳐 넣었어요. 하늘에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막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싹을 다 불러다 제 몸속에다 집어쳐 넣어요. 악마하고 저승사자 귀신들이요. 자꾸 속으로 속삭여요. 뭐 어디 가면요, 뭐 훔치라고요, 아 도둑질하고 또비라고 그렇게 시켜요. 괴롭혀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밟아 죽인대요. 자신을 괴롭힌다는 귀신들. 그러면은 귀신한테 네.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요? 귀신아 너 여기 왜 왔냐? 뭐요?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뭘 도와주려고 왔냐? 뭘 도와주고 왔느냐? 뭐요? 제가 싫대요. 싫은데 왜 도와주려고 왔대요? 싫은데 왜 도와주려고 왔냐? 뭐요? 제가 이티처럼 생겼대요. 살해자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듯했다. 말투나 행동에서 천진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해자. 살해자는 도저히 20대 성인 남자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보여준 손톱에는 봉숭아물이 들어있었다. 봉숭아물 들여달라고 해서 들여줬어요. 뭐라고요? 제가 들여달라고. 봉숭아를 들여달래요. 그냥 이렇게 손 벌려요. 들여달라고. 아, 언니 아토 앞에다가? 네. 순종적이고 얌전한 태도를 보이던 살이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찌미 막 출렁출렁해. 얼마나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한다. 잠실려 못 가서 내려갔어. 이유 없이 자해하기 시작하는 살이자.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살이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외아들이었던 살해자는 유난히 어머니를 따르던 착한 아이였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없긴 했지만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라주었다. 그런 아들에게 학창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졸업앨범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얼굴은 낙서로 얼룩져 있었다. 초등학교하고요. 청소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야, 졸업앨범이야.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막 시켰어요. 괴롭혔어요. 악마들이? 네, 악마들이. 악마하고 저승사자 귀신들 자꾸 귀찮게. 이상하네. 왜 필요도 없는데 그걸 왜 버리라고 그러지? 그거요? 그냥 제가 버리고 싶어서 쟤도 제 마음에 버리고 싶었는데 악마들이 버리려면 버리고 버리기 싫으려면 안 버리라고 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는 자신의 의지인지 누군가의 강요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상처가 있다는데. 학교 갔다 늦게 오거나 좀 공부 같은 게 그때 당시 사춘기니까 공부도 안 할 나이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를 갖다가 뭐 작은 방에 거기다 옷을 다 벗겨갖고 쟤를 막 혁지로 두드려 패고 막 제 아빠가 친아빠가 세상에 아이를 너무 무책임하고 무뚝뚝하고 막 무지막스러웠어요. 막 저도 엄청 맞았어요. 어린 아들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 잠시도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들. 오랜만에 모자가 외식을 하기로 했다. 점심을 먹은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저녁이었지만 살해자는 허기에 찬 듯 엄청난 식욕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살해자는 심하게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데 식사를 다 마친 그는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전히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려는 듯 보였다.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살해자. 잠시 후 다시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얼굴을 부비며 몸을 움직인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제 몸속에서 이거 때리라고 막 시켜서 때렸어. 그런 게 아니지. 흉내를 내는 거지, 귀신이. 얘가 이제 그런 생각, 염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지. 살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퇴마사. 주변을 살피는 그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아, 막 숨이 차고 목이 다 들어가고 지금. 쉽게 갖고 비니 한자 몸에 있는 귀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니까 이게 약주를 드시고 술 기운이 지금 올라오구나.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가신 분들 이게 암을 앓다가신 분 있을 때. 지금 봐. 귀에서 지금 휘하고 지금. 대나 저절로 전이 돼 버리는데. 머리 지금 난리가 들어가 보자. 멀리서도 이상한 기운이 선명히 느껴진다는데 그 강력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집으로 들어가는 길 계속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 다리 힘이 하나도 없고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머나 왜 이러지?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선 퇴마사. 그리고 살해자와의 첫 대면. 그를 괴롭히는 영은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야, 아무리 찾을 나라도 흠이 없어.
집안을 둘러보는 김영기 퇴마사. 생각보다 집안 자체는 별로 없네. 건물을 다 들어와 있네.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보살 대신 사례자의 앞에선 퇴마사.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러나 사례자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약 먹고 누워서. 정신세계를 완전히 퇴보시키셨어요, 어린애로. 진짜 빙의된 상태에서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단 얘기예요. 어린애로요? 네. 계속 사례자 주변을 서성이며 가까이 가지 못하는 보살. 그녀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급기야 창백한 얼굴로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고 마는데. 이제 약 먹은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실려있는 거야. 내가 여기로 오는데도 그렇고 이제 오늘 여기 촬영한다 그래서 오는 날 길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여기는 여기 어디에 이러는 거야. 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앉아. 퇴마사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례자. 다음 그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사례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때 생각나? 사실은 그 거짓말이고요. 오늘 다니더니 사실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을게요. 괜찮아. 네. 완전히 믹서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흥미 없어. 몸속 어디에도 사례자 영혼을 찾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상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린 아이들 영혼이 오래 전부터 들어왔어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제 혼은 쫓겨나고 어린 애들이 저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수준으로다가 애를 태보시켜버렸어요. 그냥 모습만 어른이지 어른이 아닌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 그런 거를 만성빙의라 그래요. 급성빙의는 씌우자마자 바로 드러나요. 근데 만성빙의는 시간을 길게 잡고 점점 맞춰가지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점령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는 상태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을 빼앗긴 사례자. 과연 그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 오랜 시간 그의 몸을 점령한 영. 그 영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외로움과 고통에 약해진 어린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기도 전에 또 다른 영혼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접신이 잘 되지 않는 듯 고통스러워하는 보살. 애가 하나가 아니고 둘인가 봐요. 사례자의 몸에 차지한 아기령은 둘? 우리 언니가 없고 저기 동네에서 놀다가 남자애가 때려갖고 돌멩이 맞아갖고요. 업고 다니다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업고 다녀버린 거예요. 계속 맞았으면 얼른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은 어린 동생. 그러니까 우리 오빠 아들이 애기가 이제 조그만 애기인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전부 막 그 방 자체에서 사람이 네 사람이 그냥 시체가 돼갖고 폭탄 사고로 죽은 오빠의 가족. 아 지금 머리 아픈 게 지금 여기 잡다 보니까 나는 지금 딱 이제 한두 명인 줄 알았어. 머리 다친 건 딱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만져보니까 또 있는 거야. 왜냐 이쪽 머리하고 이쪽 머리하고 또 틀려. 애들이 완전 자리 잡은다면 어떻게 애들이 자리 잡고 그 뒤에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얼굴의 테마사. 쫓겨난 혼을 찾지 못하면 이 아들은 못 고쳐요. 환영이 그러면 지금 들어온 잡신들을 쫓아내면 그 소용이 없겠네요. 이거? 쫓아내도 식물인간 같은 거죠. 그나마 이 애들 혼이 있으니까 그래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은 좋대 지금. 그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니까 좋대. 자기네. 지 자리에 들어와서. 잠시 후 다시 시작되는 접신. 방 안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공기마저 끊어질 듯 팽팽했다. 갑자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보살. 배가 많이 고파졌나? 나 밥 줘. 나 밥 줘. 얘 호는 어디로 갔어? 응? 오지 말고 또 있자. 그래, 얘 혼은 어디로 갔어? 오지 말고 또 있자. 어디로 보냈어? 우리 할아버지 주 있고 할머니 주 있고 거기 저 다 자리 잡고 있죠 저기. 다 자리 잡고 그 우리 저 다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 다 가고 거기 저 젊은 아저씨도 있죠. 그래서 그 저 다 가고 그 젊은은 나중에 조금씩 다 조자와. 얼마나 많은 영들이 살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일까? 몸이 이래갖고서 여지껏 어떻게 살았어? 응? 실은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보살은 가슴 아픈 듯 안타까워했다. 그게 조금씩 어려서부터 그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얘 살자가 그렇다니까. 이대로는 퇴마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자칫 살해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여전히 모르는 모습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저 아이의 그 쫓겨난 혼, 그 혼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집어넣어줘 가면서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들 영혼을 싹 빼버려야 돼요. 빛나는 젊음의 20대, 그의 건강한 육체, 건강한 자신의 영혼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랜 동안의 외로움,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친구들의 괴롭힘과 따돌림. 그는 세상이 싫어졌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자신을 찾는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